네, 오늘 전문가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 전문가 모두 내림세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덱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조윤석 팀장,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화장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삼천당 제약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400건에 다시 턱걸이를 한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프라이데이의 휴장과 그다음에 단축을 통해서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았던 흐름들이고 오늘 이제 월요일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 건을 좀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좀 추진을 하다 보니 여기에 따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 좀 중단되면서 다시 한번 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에서도 폭스콘의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애플의 아이폰 프로 모델이 600만 대 가량으로 생산 차질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과 기술주들의 좀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이 좀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세인트 블러드 연은 총재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FOMC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은 너무 과소평가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흘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뭐 12월 FOMC 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시장의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 시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빠른 변화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0시 30분에 중국 증시 출발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해준다라면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증시 여부에 따라서 낙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섹터별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자, 투자 심리가 다시 조금 위축된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연준 은행들의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특히 내년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 소비 여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봤던 영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 시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중국 전기 전반적인 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경기의 동행 지표인 유가들이 박스권이 80불을 하회하면서 내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모멘텀들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 향후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아직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무엇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즉 경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세가 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정세를 통해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바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어저께 알파공격기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 VFX 효과, 특수 효과를 좀 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신과 함께가 성공을 하면서 2018년도 영화 제작사를 좀 설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제작과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죠. OTT 쪽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좀 늘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뭐 덱스터 피치 스튜디오가 카카오와 콘텐츠리 중앙의 계열사인 기업과 122억의 VFX 기술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덱스터 스튜디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제작된 영화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뭐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만 최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 좀 될 겁니다. 어저께도 좀 9%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종가 기준으로서는 1%대 좀 약대 좀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이 지금 오늘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 가신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미디어 컨텐츠주와 관련된 덱스터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현재 좀 어려운 시장에서 조정 국면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는데요. 조정 씨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팀장님. 네,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군 그리고 바텀 피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바텀 피싱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에 근접한 가격이기 때문이죠. 현재 가격은 약 8만 원대인데 8만 원 초반대가 바로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정도인 PBR 0.9배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모멘텀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좀 바닥을 찾아갈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전방 산업인 D램 쪽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캐펙스를 감소하는 중이고 또한 감산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재고 부분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하이닉스가 내렸던 이유는 내년 연초에는 적자가 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으로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게 되면 이런 장부가치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지켜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국내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에 생산, 출하, 재고 부분이 발표됩니다. 지난달에서 계속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출하도 조금은 완화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면 바텀을 다져가는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월마트, 타겟, 베스트 바이든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현재 재고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소비, 즉 소매 쪽에서의 재고가 지금은 많이 줄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매나 제조사 쪽에서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바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텀 피싱에 지금 현재 가장 잘 어울리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오늘 바텀 피싱의 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역사적인 저점에 진입을 했고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